안녕하세요. 예, 이지선입니다. 선생님들, 이제 우리 이제 기출문제풀이 벌써, 문풀 시즌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기출문제풀이를 조금 일찍 시작하는 거긴 해요. 아직 이제, 금요일은 유아교육 과정반, 이제 이번 주하고, 원래 이번 주에 종강인데 좀더 보강을 해야 될것 같고요. 이제 아직 유아교육 과정이 한두 주 남았는데, 지금 저는, 수요일 날 이렇게, 기출문제풀이만부터 이제 오픈을 해서 같이 병행을 합니다. 문제랑 내용이랑 같이 보시는 게 좋고, 문제는 빨리 더 많이 풀수록 좋기 때문에 조금 일찍 개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지선 유아임용의 하반기 문제풀이반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출문제풀이 지금 오늘 개강한 기출문제풀이반 같은 경우에 이렇게 매주 수요일 날 진행이 되고요. 이제 최근 기출 중심으로 해가지고 자세히 보고 그다음에 각 영역별로 또 보게 되는 거죠. 조금 있다가 또 설명을 요거는 자세하게 해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문제풀이반이 굉장히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기출문제 다음에 이제 일반 문풀입니다. 문풀에서는 누리과정 영역별로 신의사 예자별로 모아가지고 이제 기출문제 변형도 있고 이제 조금 신이론도 조금씩 다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누리과정 영역별 문제풀이반이 또 운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풀반 2는 뭐냐 하면 논술 문제풀이. 논술 이제 기출은 이제 거의 다 다뤘지만 이제 쭉 한번 리뷰해서 보도록 하고 기출 이외에 다른 변형 문제라든지 여러 다양한 문제들을 또 다루는 논술 문제풀이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풀반이 또 있어요. 또 있는데 이건 뭐냐 하면 서답식 답안 작성만 집중적으로 풀이하는 그런 문풀반이 또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도 굉장히 비중 있게 다룰 거예요. 서답식 답안 작성은 제가 작년부터도 굉장히 강조해 왔고, 작년에 제가 강조했던 부분들에서 시험 문제가 다 출제됐어요. 사실 1차 시험이든 2차 시험이든. 그리고 특별히 정말 선생님들이 시험장에 가셔서 이지선을 막 떠올리셨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서답식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 제가 드리는 문제는 원래 서답식이 많았고 서답식을 굉장히 강조했었거든요. 아마 이제 올해도 또 많지 않을까 싶은데 서답식 답안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서답식 같은 경우에 키워드 들어가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렇죠? 키워드 들어가야 되고 자, 제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유아임용 출제 인력풀 그런 모든 경력을 다 동원해서 선생님들께 가장 출제와 근접한 양질의 문제를 다룰 수 있게끔 그렇게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고 또그 서답식 문제 같은 경우에 이제 키워드도 중요하고 쓰는 방식, 채점 포인트 이런 것들을 제가 설명해드리고 또다 봐드릴 테니까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할 테니까 많은 선생님들이 좀 도움 받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권화 정리반이 있어요. 문제 할 때도 이제 제가 내용을 계속 정리를 하겠지만 단권화만 따로 떼서 또 반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반을 다 이제 보고 나시면 이 이후에는 이제 실전 보고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실전 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많은 문제를 훈련을 하게 됩니다. 기출 문제풀이, 누리과정 영역별, 그다음에 이제 논술 문풀, 그다음에 서답식 집중 문제풀이, 단권화 정리 여기까지 마치시고 저희는 이제 실전 보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들 저하고 공부하시면 합격을 안 할래야 안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작년에 시험장에 들어가셨던 많은 선생님들이 1차 시험, 2차 시험 다 이지선을 너무너무 생각했다고 이제 문자도 주시고 연락도 많은 선생님들이 주셨습니다. 제가 강조했던 부분들이 다 출제되었던 것을 이따가 이제 문풀 하면서도 제가 기출 문제 풀이 하면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저를 믿고 잘 따라오시면 반드시 합격합니다. 네, 우리 같이 합격하셔야겠죠? 네.